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문제에게는 비숑 프리제예요. 비숑 프리제. 시청 있게 맞죠. 예, 아주 엄청 인기가 있는 견종인데. 비숑 프리제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주변 스태프분들도 많이 키우시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봤어요. 그 강아지를 만나기 전에 비숑 프리제에 대한 그 문제를 조금 내볼게요. 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쉬워. 쉬워. 진짜요? 쉬워요. 자, 비숑 프리제는 어느 나라 강아지일까요? 프랑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랑스하고 한 나라 더 있어요. 맞아요. 양. 견종들은 네. 한 나라에서만 이렇게 발전했다기보다 특히나 유럽 견종들은 서로 교류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유럽 견종들은 서로 교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원산지가 한 나라가 아닌 견종들이 되게 많아요. 영국. 아니야. 이탈리아. 아니야. 아는 나라를 다 그렇게 말해. 어디 거? 원래 그 혈통은요 벨기에에서 먼저 등록을 했고 그래서 부연 설명해 준다면 그 세계대전 때문에 많이 사라졌어요. 전쟁 통에. 네. 그러다가 그 이 브리드들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개체수 많이 늘어났어요. 1932년도 피토라는 종으로 벨기에에 피토라는 종으로 벨기에에 혈통대장이 등록이 돼가지고 1934년 프랑스 혈통대장이 등록됐다가 요번에 78년 비숑 프리제 같은 나라계예요. 와, 저는 순간 여기 이제 나오려면 이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되구나. 다음 문제. 비숑 프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네. OX 중 네. O. 네. 1번, 비숑 프리제는 원래 사냥견이었다. 2번, 비숑 프리제는 사람에게 안기는 걸 싫어한다. 3번, 비숑 프리제는 독립성이 강하고 훈련 능력이 높다. 하나만 걸리는 거죠. 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2번인가? 2번? 아, 안기는 걸 싫어한다. 안기는 걸 싫어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비숑. 아, 그래요?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원래 옛날에 지금 옛날엔 사냥개였다. 맞아. 자, 적감 정답 몇 분이에요? 2번이요. 2번 안기는 걸 싫어한다. 저도 2번. 2번 안기는 걸 싫어한다. 1번. 기다려. 알겠습니다. 장모 치와와. 치와와. 아, 치와와. 허리 긴. 허리 긴 장모 치와와. 지금 11살. 어이구, 어이구야. 3번이면 웃기겠다. 이야,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한 번이야. 한 번이야. 독립성이 강해요? 이 친구들이 좀 고집쟁이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아마 독립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이 친구는 굉장히 멋진 개다. 이게 유럽 개들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독립성이라는 말. 와, 귀엽지 않아? 공주네. 아이고죠. 아, 귀여워. 예쁘다. 너무 귀엽게 생겼네. 구름아, 공룩이 아니? 공룩이? 뭐? 구름이 이제 이거에 되게 착하더라. 구름이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꾸 색깔 하는 거야. 귀여워. 이제 가족이 둘에 강아지 셋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름에 앉아. 있어. 반대. 옳지. 하이파이. 옳지. 와, 귀여워. 와. 쭈비, 너의 모습을 보여줘. 하이파이. 두 손. 기도. 엎드려. 불러. 옳지. 엎드려. 불러. 옳지. 아이, 잘한다. 옳지. 아이, 잘한다. 너무 귀엽다. 뚜비, 여기 하이바만 다듬자. 알았지? 머리 좀만 잘라, 뚜비. 머리 좀만 자르자. 어우, 이용도. 직접 하시는구나.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죠. 되게 가만히 있다. 애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비숑프 이제 세 마리를 저렇게 미용을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집 같아요. 아니, 고민견이 누구라는 거지? 애들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 좋은데 제일 문제는 이제 뚜비의 공격성이다 보니까는 뚜비가 주로 그러는가 본데. 기다려. 아니야. 개울이 어, 내분이 난 경기가 심하네. 안 돼, 뚜비. 애기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잠깐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돌변해서 막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스텝한테 덤비는 거야? 저렇게 촬영하고 있는 중에는 네. 처음이죠. 안 돼. 빨리. 저쪽으로 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공격을 하려고 공격성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잖아요. 되게 미안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죠. 되게 마음 아프고 속상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좀 없는 것 같아요.